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한 십자가의 결의를 바치기 위해서 기도로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입구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동산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오일프레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약 800m 높이의 자그마한 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가 기름 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감람료를 짰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기도로 시내는 과거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급하게 도망하며 건너던 슬픔의 시내가였습니다. 그 슬픔의 기도로 시내를 다윗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보기를 원했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과 종종 기도하러 오셨던 기도처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정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처를 가룟유다도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목요일 밤의 마지막 식사에서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가룟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는데 그 즉시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룟유다는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두운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무지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급습했던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배반에 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무지몽매한 종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고 그 무지몽매한 무리들 중에 가룟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룟유다가 캄캄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칼을 든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군호를 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췄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배반의 키스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에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 사건을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렁차고 강한 우레와 같이 들렸으므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무리들이 너무나 놀라서 움찔하다가 뒤로 나닥거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때에 무장한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매우 초라하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담담히 내가 그니라고 말하심으로 너무나 그 당당함에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한때거리의 무리들이 하늘의 천사나 광채 혹은 우레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다 기절해서 정신을 잃거나 쓰러져 버리고 공포에 질려서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혼비백산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광채를 비추거나 또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셔서 눈이 멀게 하거나 기겁을 해서 혼비백산 도망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리들에게 잡혀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충격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고 다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고 곧 하나님임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왔던 무지몽매한 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그 위험에 놀라서 잠시 뒤로 나자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냥 가게 하라. 이들은 그냥 가게 놓아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냥 가게 놔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포박되어진다면 아마 실족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헤로당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헤로당에게 죽임을 당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감옥에 있는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으시자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또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힘들어서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그냥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즉 실족하여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할 것이라는 시편 41편 9절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 독백 기도를 하는 중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 외에는 제자 중에 누구도 실족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가룟 유다 외의 모든 제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핍박과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기까지 혹독한 핍박 앞에서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왜 겟세마네 기도처에 칼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도하러 가는데 왜 베드로는 칼을 품고 갔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자리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미 칼 두 개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족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진짜 칼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겉옷은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의미하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야 예수님이 로마 권력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려나 보구나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야 우리가 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준비 단단히 하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칼 두 자루가 있다고 흥분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은 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족하다는 말은 영어로 enough,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칼 두 자루가 있어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됐어, 그만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은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때 내 말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만하자, 그런 뜻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칼을 뽑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전부터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모의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충분히 눈치를 챘으므로 여차하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갑작스런 칼부림에 예수님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내려쳤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제압하려고 순간적으로 앞에 보이는 사람을 칼로 내리쳤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실수해서 베드로가 말고의 머리를 내리쳤다면 머리가 뽀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칼로 내리쳐 귀를 잘랐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지 칼이나 힘으로 또 무력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과 십자가,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매우 대립되는 전도 방식으로 지금까지 칼과 십자가가 논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십자가와 칼을 함께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교황의 직권으로 그리스도의 기사단을 모집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기사들이 누굽니까? 십자군 기사단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와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인데 피를 부르는 영토 탈환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 기사단 개개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칼을 높이 들었지만 실상 그들은 교황청과 이슬람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영토 전쟁에 희생양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스위스 제네바시를 복음화한다는 목적으로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마녀사냥을 해서 지금도 역사적인 행을 저지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칼과 무력이라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의 과도한 열심, 인간의 과도한 열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워서 무력과 군대로 땅을 넓혀가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귀중한 자원들을 약탈한 자들이 있는데 현재 유럽의 강국들임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은 순수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지만 데모나 선동,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내,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야욕과 권력 탐욕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단순히 예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보다는 예수당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정치적 야망과 야욕이 가득 찬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십자가 둘 중에 어느 길이 옳은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행적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칼과 무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 인기로 바꾸려는 자들은 썩어질 돈과 권력, 명예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 복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가 되고 예수 복음에 권력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든 기사단이 되고 복음의 인기 명예가 들어가면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희생과 사랑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 마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즉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시도록 하는 그 순교자적인 믿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지자 예수님은 그 떨어진 말고의 귀조각을 주어서 다시 붙여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자기를 잡으러 온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잡혀주시고 그 깊은 밤중에 포박이 되어 예수님은 마치 보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시지도 않고 스스로 잡혀주시고 담담히 끌려가시는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뒷걸음을 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막아서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장을 한 무리들 앞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행동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실상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서 무지몽매한 폭도들에게 잡히지 않고 숨어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명감을 일깨워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너무나 깊고도 애틋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배신하여 다 도망가지만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